제주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다. 콘텐츠 안테나. 이번에 17년 만에 나왔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집단 학살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앞으로 이번에 나온 것이 제1권이고요. 네. 앞으로 제2권, 제3권이 나오겠죠.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맨 처음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때 많은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도 희생되는데 이 보고서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다. 우리 마을도 엄청나게 희생되는데 우리 마을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고서는 총론적 입장에서 전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지 어떤 마을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지적도 일리 있는 지적이고 하기 때문에 마을별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들을 좀 수합해서 정리한 거고요. 앞으로 그보다도 더 많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진정한 의미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야겠죠 앞으로. 예. 그럼 이 안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네. 피해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던가요? 몇 군데를 제가 예를 들자본다면 제주 시내 박성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 근처. 천이죠, 거기가. 예. 네. 이 조천면 관, 여기도 조천면이잖아요. 조천면 관내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겁을 준 거죠. 조금이라도 과거에 산에 협조한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해라. 자수하면 살려주겠다. 여기 지금 명단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자수해서 나온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는데 이 명단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과거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을 때는 무장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한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트럭에 싣고 제주 읍내로 끌고 가서 집단 학살을 하고 그리고 그 시신들의 바로 휘발유를 뿌려서 다 태워버렸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 돌아오신 분을 제가 생전에 만나 뵈서 취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원님께서 그 우리가 아름답게만 보는 그 성산 일출봉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서울에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네. 것 같은데 사실 천재형 같은 데도 그런 장소였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중문리에 희생되신 분들의 좀 약간 그 마을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요. 저 예를 들자면 서북 청년의 멤버들이 처음에 제주도에 왔을 때는 엿장수를 했습니다. 엿장수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다가 3.1절 발포 사건이 벌어지고 좀 더 이제 자신들의 횡포를 저지를 상황이 되니까 떼지어 다니면서 이승만 사진하고 태극기를 강매를 했어요. 만약에 요즘 돈으로 치면 뭐 이거 500만 원에 사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산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성산면 쪽에서는 그런, 그리고 중문리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또 했냐면 공무원 중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서청이 이제 힘을 키운 다음에는 보급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야, 우리 돈 될 테니까 너희 면사무소에 있는 광목 얼마큼 내놔. 뭐 식량 얼마큼 내놔 했어요. 그러니까 보급 담당자는 그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막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구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했죠.